안녕하십니까. 참이슬입니다. 참이슬이겠지. 누가 하겠어요? 자, 오늘은, 방송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강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페토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이 지금 화면에 있는 제페토 스튜디오 가이드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제페토에 많은 카테고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가 되고 있죠. 그 추가되고 있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제페토에서 새로운 가이드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면서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펙트 아이템, 네. 뭐 파티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페토에서도 여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거부가 되거나 하는 내용은 바로 저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그 다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가이드는 오늘 추가됐나? 어제 추가됐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Deformation Custom. Deformation Custom은 이미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공개해서 이미 저희 회원분들은 모두 아니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실력이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다 습득하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제페토 Deformation Custom 가이드. 이 가이드 내용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안 보셔도 되겠죠. 뭐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도 3D를 한 30년 했지만 이 가이드 내용을 봐서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바디 경계선 없애기. 네. 이건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저희 회원분들께 공개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제페토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한번 해킹 당하기 전에 데이터에 아마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전 네,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선이 보입니다. 네, 여기 보입니다. 네, 저는 안 보입니다. 네, 여기 보입니다. 분명히. 네. 뭐, 제페토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사라졌습니다. 네. 저희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증명을 하면서, 이런 부분 해결하는 영상을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쭉 올려보시면, 위에 푸어 세이더가, 이번에 커스텀 푸어 세이더가 생겼습니다. 네. 이미 저희 회원분들은 사용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조만간 좀더 다듬어서 또 2차 푸어, 내년에는 더 좋은, 올해죠? 올해는
연구를 더 해서 보다 이 푸어사이더보다 업데이트된 푸어사이더를 또 언제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연구하는 사람 알죠? 아. 자,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가이드의 업데이트된 내용들 정리해서 조만간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90%는 저희 회원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죠? 회원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참이슬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요즘 저희 회원분들이랑 그 카페 회원분들이랑 같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처음에는 제가 카페를 그 좀 저 혼자 운영하는 어떤 그런 닫힌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회원분들께 조금씩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이템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템 자랑할 수 있는 게시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카페 글을 쓰면 이 메뉴에 적당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딱히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다 여기 2D, 3D 소식에다가 대부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카페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보시면 앞으로 제 페토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우리 CI팀의 크리에이터 분 두 분 작업한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 두둥 진짜 세계 최초입니다. 제 페토에서 저는 이런 아이템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짜잔, 여기 제페토 최초 공개라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희 팀이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여기 유니님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출시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마찬가지 똑같이 망토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망토가 찰랑찰랑거리죠. 네, 이거 피직스 아닙니다. 피직스 본으로 하면 절대 이런 효과 안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직스 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은 출시 예정인 아이템입니다.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페토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출시가 될 아이템입니다. 그리미님 아이템 보겠습니다.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짠, 롱 치마입니다. 이 롱 치마에 방금 유니님의 망토와 똑같은 기술을 적용한 아이템입니다. 짜잔. 안 움직여.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봅니다. 소리도 키우고. 이거는 피직스를 적용시킨
아이템하고는 다릅니다. 절대 피부가 치마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처리해 놓은 클로스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커밍 순, 안 나오면 어쩌려고, 커밍 순이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분들의 멋진 이런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나오겠죠? 저 뒷다리에 아이템 지금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웨이트 페인팅으로는 절대 이런 아이템 못 만듭니다. 네. 다리를 뒤로 쫙 펼쳤을 때, 커밍 순입니다. 잘 보셨죠? 네.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화면 껐는데 이상한 화면 나오면 어떡하지? 뿅! 바로 오늘 업데이트된 데포메이션 관련된 화면입니다. 제페토 캐릭터 데포메이션. 제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저는 마야, 맥스, 블렌더 모든 툴을 다 완벽하게 하면 뻥이고 제가 무슨 도사도 아니고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예, 제가 마야의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툴들도 다 만질 줄 압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네.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블렌더에 똑같이 오늘 받은 데포메이션 파일입니다. 이미 저는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 회원분들께 라이브로 오늘 공개된 가이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콜로소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